미국은 주마다 교통법규에 조금씩 차이를 가집니다. 이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교통법규들도 존재하는데요. 자동차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독특하고 조금은 이상하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교통법규들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뒷좌석에서 동물을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운전자도 자동차 뒷좌석에 동물을 태워서 운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교통법규는 뉴저지와 알래스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뉴저지는 애완동물도 차에 탈 시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이 법안은 차에서 동물이 산만하게 굴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매고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래스카에는 개를 차 지붕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독특한 법이 있는데요. 차량 지붕에 묶어놓은 것은 물론 개를 픽업트럭의 뒤에 묶어둘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개가 많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해당 법이 생기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를 이러한 방식으로 실어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네바다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를 낙타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낙타라니, 다소 생소하시죠? 네바다 시내 거리나 주택가에서는 낙타가 개인 교통수단의 한 형태로 합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아칸소 지역에서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존재하고요. 미네소타에서는 타이어 관리에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법률로 차의 바퀴나 타이어에 진흙이나 먼지, 쓰레기를 묻혀 도로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전면유리 와이퍼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라이트도 반드시 함께 켜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오하이오에서는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운전하는 것이 경범죄로 분류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오하이오 전체 지역은 아니고 영스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운전을 하면 벌금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일방 통행로를 잘못 운전해도 합법으로 여겨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라바마인데요. 운전자가 헤드라이트만 켠다면 일방 통행로를 거꾸로 가는 것도 허락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14개의 주에서는 일요일에 차를 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관계시설의 운영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낯선 교통법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 아무리 상식적인 운전자라도 일부 독특한 교통법규들은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운전하는 지역에 잘 모르고 지냈던 교통법규는 없는지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KBC 뉴스 윤지윤입니다.